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.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. 이게 뭐 동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. 그때 그 장가 아니면 그 전날 옆에 자던 사람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모계사회 비슷하게 이렇게 집단으로 아이를 기르고 그 남자들은 가고 뭐 물고기 사냥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구석기시대 남자를 그려본 뭐 이렇게 뭐 그려볼게요. 이게 구석기시대 남자예요. 이 구석기시대 남자는 꿈이 있었어요. 누가 내 아이일까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 여기는 아이 보니까 생긴 게 좀 나하고 비슷해요. 눈썹도 진한 게 왠지 내 아들일 것 같아요. 그럼 왠지 가고 얘한테 물고기 한 마리 더 주고 너 내 아들 아니니? 이러면서 이제 애착을 부리는 거죠. 그러다 이제 애가 점점 장성하면서 내 친구 닮아가고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구석기 시대였다면은 신석기 시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 움집을 만들어 놓은 남자가 여자를 초대하겠죠. 초대해서 저하고 함께 살아주실래요? 제가 농장도 가꾸고 가축도 사냥해 왔습니다.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여자 무릎에 누가 앉아있죠? 그 집에 베이비가 앉아있게 되는 거죠.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? 가족. 가족이라고 그러죠. 이 아이는 바라봅니다. 저 앞에 앉아있는 남자, 나의 아버지. 나를 안고 있는 이 가슴 따뜻한 여자, 나의 어머니, 우리는 가족. 그래서 교과서에 씨족 사회의 시작이라고 써 있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꼬마아이가 장성해서 집을 어디다 짓겠어요? 바로 옆에다 짓겠죠. 그리고 그의 손자는 바로 옆에다 짓겠죠. 이러면 하나의 씨족이 커지면서 부족이 되고 이 부족이 하나가 되면서 나중에 부족 국가로 형성되는 어떤 국가 탄생의 가장 그 시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